자, 지난 시간에 접속사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중요한 것들을 자, 베끼시면 안 됩니다. 별거 복습되는 줄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지 등이 접속사가 뭐죠? 아, 같은 성분을 이어줬을까? 품살 같은 품살을 이어줬습니까? 등이 접속사가 뭐예요? 베끼지 말라고. 자, 그 다음 김태성 복습했습니까? 아, 임주아 종속적 속사가 뭐야?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것이고 여기서 또 고난이도로 들어갔을 때 종속적 속사절을 축약했을 때 뭐가 된다라고 배웠을까? 발 빼고 모조리 씹어줄 거예요. 종속 접속사절 추격하면 뭐가 되죠? 준동사 부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김민현? 넌 수요일에 5시에 와서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팀은 아주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접속사들 중에 이제 명사절 접속사 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법 용어들, 우리가 어법책을 보든지 아니면 학교 수업을 듣든지 학원 수업을 듣든지 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딜 보고 계시는 거죠? 자,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고 얘기하면 이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속사 대는 등이 접속사입니까? 종속 접속사입니까? 바꿔냐? 종속 접속사예요. 왜? 품사를 얘기하고 있다면 품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종속 접속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이 문법의 뜻은 문장을 문장을 넷 접속사가 이끌어서 명사로 만들었다라는 것으로서 대문장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문장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대문장이 이끌고 있는 것이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주, 모, 보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완전 이해됐습니까? 대절 자체가 그러니까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올 수가 있겠지만 그 대절부터 문장 전체까지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알았어? 하나의 명사 취급을 받고 있어서 주목부 역할을 하고 있고 주목부 역할에 맞게 주어 역할이면 수일치를 물어볼 것이고 목적어 보어라면 그것이 실제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대절에서 다른 품사랑 헷갈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접속사 대사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절을 구분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책이 정확히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이제 혹시 로이쌤 하시는 분 로이쌤이랑 수업했어요? 약간 로이쌤의 유산 로이쌤이 이제 다른 학원으로 가셨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완수불명 한번 적어볼까요? 완수불명. 자, 우리 다 각각의 문장 종속 접속사 절의 품사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고등부 어법은 모양이 맞았냐 틀렸냐 이것만 확인해도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완수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문장을 판단할 수 있는 꿀팁 중 하나인데 모르면 바보.
못 알아들으면 바보. 자, 완수불명 박재민 들어봤을 거예요. 얘기해 보시오. 안 들어갔다고? 자, 그러면 이 완수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장 전체 기준이에요. 문장 전체 기준. 문장 전체 기준으로서 우리 태정이 펜 꺼가졌나? 문장 전체 기준으로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문장 전체 기준에서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면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장의 형식상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1형식으로 끝났습니까? 2형식으로 끝났습니까? 3형식으로 끝났습니까? 4형식으로 끝났습니까? 5형식으로 끝났습니까?와 같은 것들이다. 그 형식마다 들어올 문장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으면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특히 쌤은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는데 가끔은 문장 끝났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문장 끝났다. 문장이 제대로 형식을 5형식 내에서 갖추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문장이 끝났어. 5형식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다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문장을 늘리고 싶으면 뭐밖에 못 들어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완수불명입니다. 오케이? 5형식에서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면 들어올 말은 수식어밖에 없거든요. 들어올 말은 수식어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문장이 완전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추가될 수 있는 말이 수식어다라는 거예요. 수식어. 수식어는 형용사나 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상 더 이상 들어올 말이 없다라고 하면 수식어로밖에 문장을 늘릴 수 없다라는 말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일단 이거 개념 메모하고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장이 불완전할 때에는 문장을 완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주성분이 명사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수불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수불명 이렇게 얘기하고 완수불명 뭐 그래서 예문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문 두 가지로 살펴보면 I think that 이렇게 해볼게. I think that you are ugly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자, 시험에서는 됐을래요? 위치 쓸래요? 이렇게 물어본다. 오케이? 시험에서는 됐을래요? 위치 쓸래요? 이렇게 물어볼 건데 자, 문장 전체 기준이라고 했어요. 밑줄을 여기다 그어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한 덩어리로 쳐서 얘 한번 빼봐. I think만 쓰면 문장이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I think만 쓰면 불완전한가요? 김씨 어떻습니까?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I think만 쓰면 불완전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불이잖아. 그럼 뒤에는 명사절 가져옵시다 라는 거예요. 명사절. 네? 명사절이 될 수 있는 종속 접속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절이기 때문에 명사절 가져오면 된다. 요거 이해되나요? 차현지 이해됐어요? 레알로요? 실제로요? 맞아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두 가지를 살펴보면, I have a dog. 최다현. 선생님이 여기다가 밑으로 딱 그어 볼 거야. I have a dog라고 했을 때 앞에 문장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완전하지. 그럼 완전하니까 뒤에 들어올 말은 수식어다. 그럼 위치가 이끌고 있는 것은 형용사 관계대명사, 와시 이끌고 있는 것은 명사 관계대명사야. 그럼 들어올 말은 수식어인 형용사, 위치밖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고등부 접속사 어법의 하나입니다. 이해됐어? 천지 왜 아무것도 안 쓰고 있죠? 김태석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돼요? 레알로요? 됐는데 틀리면 어떨 건데? 싸닥 두 대 맞을 건가요? 박관영 이해 됐어? 레알로? 레알로? 김민희 알겠어? 진짜? 이 문을 나가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박지민도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 완수불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접속사 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수불명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들. 자, 여기서는 문장 전체 기준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이 1번이 말하고 있는 걸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종속 접속사절 내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속 접속사절 내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 수일치 같은 걸 다 알아주는 척 하더니 이건 왜 다 몰라? 너 뭐야? 왜 피곤해? 자, 그랬을 때 이제 접속사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접속사 문제에서는 아까 완수불명처럼 완전한 명사절 그리고 불완전한 형용사절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확인시키고자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완전한 명사절, 불완전한 형용사절, 불완전한 명사절까지 같이 추가해 볼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건 조금 헷갈리니까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자, 됐 명사절 적어보자. 구성 됐 명사절 됐에다가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 명사절은 됐과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웨더 명사절 이런 소리 난 거지? 웨더에다가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웨더에다가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의문사 명사절 의문사에 완전한 혹은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문사어법 때 쌤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명사절이 될 수 있는 것들이야. 됐, 본격절 됐에다가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 다음에
위치 형용사들 맨 위치에다가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오게 되고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게 되고 명사들이니까 여기다 하나 더 줄까? What 명사들 W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불완전한 것들은 쌤이 표시할게요. 명사들에서 그 다음에 위치 했고 후 쌤도 헷갈리네. 형용사절 대절에다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대절에다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다음에 호나 호하지 말고 각 접속사들마다 뒷문장이 달라지는 것들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문장 자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 결론은 뭐냐. 기억 안 나면 마지막 결론만 기억할게요. 자, 1번. 전체 문장이 완전한지를 판단해 볼 것이다. 전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해 볼 것이다. 전체 문장. 아까 완수불명을 할 때까지 할 때처럼. 그 다음. 접속사 이후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러분들은 헷갈리네요 할 게 아니고 그냥 각각 두 번씩 확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두 번씩 확인하면 된다. 각각 두 번씩 확인하면 된다. 두 번씩 확인하면 된다. 전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해보고 전체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면 수식어 형용사절이 필요하구나. 전체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명사절 필요하구나 생각하시고 그 상황에서 다시 접속사 이후로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한 번 더 판단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예문으로. 이 예문은 좀 별로고요. 예로 한번 보자. 자, Elias doesn't know what he is special pers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문으로 봤을 때 전체 문장에서 판단해 볼 것입니다. 전체 문장에서 판단하는데 밑줄이 여기 그어져 있지? 밑줄이 여기 그어져 있어. 그럼 이렇게 나눠봤을 때요. 앞문장만 일단 판단해 보자. Elias doesn't know 문장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 앞부분만 보면 불완전하지? 앞부분만 보면 불완전하니까 뒤에 뭐 와야 돼? 명사절이 와야 돼. 뒤에 명사절이 와야 돼. 명사절이 올 수 있는 게 와시니까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또 판단해야지. 이거 이후로도 판단해 볼 거예요. 알겠지? 이거 이후로도 판단을 해보면 He's a special person 이렇게 말하고 있어. 뒷문장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뒷문장은 완전하다. 뒷문장은 완전하다. 그럼 명사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된 명사절, 된 완전 문장. 완 명사절, 뒷문장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해 있어.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됐을 고릅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주 알겠습니까? 레알로요? 알겠어?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문제를 풀어봐야 우리가 연습이 될 테니까요. 바로 적용하기 A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 숙제였어요. 숙제였나? 그거 숙제였어, 선생님?
54까지였잖아. 어. 너 뭔데 풀어왔냐? 너 뭔데? 오늘 채점해보고 있어. 어? 시험 대비하느라고 말이야. 숙제 까방권 걸고 운동하고 있으니 두 달 후면 빠지겠죠. 오미한테도 걸어줄게요. 선생님 주사위 운동을 채우지 못할 시 랜덤 한 명으로 숙제 까방권 혹은 단어 패널티 까방권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다 인증하고 있으니까 확인 바랍니다. 왜? 네. 뭐? 전생 인스타 하시나요? RBEON RBEON 들어가면 누구 쓰러져 있을 거예요. 저 근데 모르겠어요. 사정이 있으셔서 어제 못 하셨어. 너 의지 얼마 써 해왔어? 뒤지게 혼나겠군. 아니에요. 아, 두 번밖에 안 했어? 네. 아, 그래 안 혼났군. 넌 뒤지게 혼났나? 자,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 students can easily decide what they eat for lunch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접속사에 이런 거 풀 때는 그냥 밑줄 한번 그어놓읍시다. 일단 와서다 밑줄 한번 그어놓아보시고 Some students can easily decide 까지 얘기를 하면 자, what 앞부분 김민영 문장이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칼 어디 갔지? 완전합니까? 몇몇 학생들은 쉽게 결정하지 못해. 뭐를 결정하지 못하는데? 뭐를? 앞부분 어때? 불이야, 불. 오케이. 앞부분 불이야. 그럼 뒤에 뭐다? 명이다. 명이다, 명. 자, 명인데. 오케이. 명이긴 한데. 그럼, what이 적절한지는 또 그 접속사 뒤에 문장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what은 명사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합격 같아 보여. 그치?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y eat for lunch.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김민혁 다시. 문장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해요. 그럼 적절한가요? 틀렸나요? 적절해요. 동그라미. 이렇게. 맞았나? 개뽀로. 자 다음. Many people suggest what the king should consult wise me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what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 자, 임주호한테 묻겠습니다. Many people suggest it. 문장 이거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여기 what 앞으로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럼 뒤에 뭐다? 명사절이다. 뒤에 명사절이다. 자, what이니까 명사절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뒷문장 김민혁 다시 한번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해요. 왕이 그 현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what 뒷문장 완전한데 what 맞아 틀려? 틀려요. 완전하기 때문에 앞 문장을 대수로 쓰는 명사절로 가져와야 된다. 김태성 이해 되십니까? 안 들었지 너. 들었어? 어. 홍성 알겠어? 대답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
자, we don't have the basic things which you take for grant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which 앞에 한번 보시죠. 색깔이 같네요. which 앞에 한번 다시 보자. we don't have the basic things 바꿔요. 앞 문장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럼 뒤에 뭐다? 수식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야. 수식어. 오케이. 수식어 왔을 때 which you take for granted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윤지, 뒷문장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자, 이거 여기서 알아둬야 될 표현 한번 메모하겠습니다. Take A for granted예요. 그래서 A를 당연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A를 당연히 여기다. 그럼 take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불완전하네. 불완전하면서 수식어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맞았다라고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맞았다라고 해주시면 맞았어요. 걔 주자. 자, the two artists have in common what they were moved in Shakespear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what 앞으로 딱 봤을 때 김태성 앞 문장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완전해요. 해부가 뭘 갖고 있는데? 해부가 뭘 갖고 있는데? 불, 불, 불. 오케이. 해, 이것도 알아둘 표현. 해부. 1일이 인커먼이야. 공통점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공통점을 가지다. 어머의 공통점을 가지다. 자, 그러면 앞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절 와야 된다. 자, 그럼 what 다음으로 볼 건데 what 다음 문장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박진이 완전해. 그럼 what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로 바꿔준다? 된 명사절로 바꿔준다. 이해됐습니까? 된 명사절로 바꿔준다. 맞았어? 걔 주자. 모두 계속 맞지? 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수동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문장이 뭐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쌤 얘기했을까요? 기억하는 사람 까방들이. 수동태는 문장이 뭐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오케이, 주자. 수동태는 문장이 끝난 것으로 확인하라 라고 쌤 얘기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말이야. 뒷문장 판단하려고. 이거 what 다음에 they were moved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수동태잖아요. 문장 끝입니다.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뭐지? 잠을 자지 않나요? 다음. It was no wonder which the gift children were interested in foreign languages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시. 자, which 앞에 문장이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왜 불완전하지? 완전하잖아. One. 완전한데 여기서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장이 끝났지만 얘는 이시 가주어니까 여기 진주어 가져와야 돼. 이게 진주어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시 위치랑 똑같아야 돼요. 얘는 틀리고 여기 대슬 가져오는 가주어 진주어로 따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맞았어? 개주자 개주자. 풍선 다 왔어? 다 이번에 풍선보다 참 잘 볼 수 있나? 아니 잘 볼 수 있냐고. 기말. 너도 잘 볼 수 있어? 누가 이겼는지 봐야 돼. 풍선은 중학교 동안 계속 제 아래였어. 근데 이번에 제가 오기잖아. 아니 잠깐
내신 거죠. 아, 잠깐 내셨어? 예. 아, 그래, 기말까지가 최종 레이스니까. 어. 오, 잠깐 양보할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어.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부사절 접속사 대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의 접속사는 아니지만 그냥 그 이렇게 하는 말 같이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여서 모든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영어에서는 대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대시 명사도 되고 형용사절도 되고 부사도 돼. 이 대 구분하기 딱 나열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수 있거든. 근데 그거 쓰면 너네 괜히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너 쓸 수 있어? 아무튼 부사절 대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사절 대시는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부사절 대. 다양한 모양이 있음. 부사절 대는 다양한 모양이 있어. 그냥 대수로서 부사를 이끌 수도 있지만 다른 말과 결합이 돼서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건 so that 그리고 so 형용사 부사 that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여기다가 그럼 하나씩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먼저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것들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